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을 만나서 김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영표 의원 공천 컷오프 문제를 논의했으나 경선 배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총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공천을 둘러싼 양당의 움직임이 어디로 흘러갈지 최수영, 김성환 두 분 평론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10차 민주당의 10차 추가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선 지역과 여러 경선 지역과 단수 공천이 발표가 됐는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 지역에 이재명 대표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월에는 이제 경선을 한다 얘기도 했었고 여러 어떤 형태일까 궁금했었는데 결국 단수 공천이 되면서 원희룡 전 장관과 맞붙게 됐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던 명령대전이 드디어 성사가 된 겁니다. 이제 변수가 사라진 거죠. 이제 두 분이 이제 본선에서 맞붙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거 공천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모양새상 이렇게 경선을 붙일 수도 있었겠으나 네네. 이재명 대표가 경선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진정한 경선이고 이게 정말 공정한 경선인가 혹시 말하자면은 어떤 그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기 위한 이른바 쇼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가 대표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좀 말하자면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나 싶고 마지막에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 이제 약간 그동안 이제 친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김성환 인재영입 간사 조정식 사무총장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 등등 이런 이제 말하자면 조금 부담이 있었던 분들 이제 전부 이제 공천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명 지역에서 얘기했던 도대체 그러면 친명의 희생은 누구냐 조정식 사무총장도 아니고 김성환 간사도 아니고 그렇다면 도대체 친명은 정말 그 친명 횡재와 비명 행사라는 세간의 그런 평가들이 정말 딱 떨어지게 맞아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공천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약간 좀 고민스러웠던 지점들을 다 이제 처리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마지막 남은 지역에 대한 속도감을 내면서 이제 빨리 이 국면을 벗어나서 대진표 짜는 것으로 이제 민주당은 좀 전략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지금 최종 평론가 얘기대로 명령대전 성사가 됐고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관심을 또 두고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천 발표를 보면 노원의 경우에는 지금 학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원 가불병이 있는데 지금 가불이 합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김성환 의원으로 단수 공천이 된 거고요. 거기에는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가불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장이 같이 지금 붙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측근이다. 그리고 사무총장이다 이런 이유로 희생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공천 발표 나온 걸 봐도 그렇고 지금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않겠다. 이게 당의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양상이었는데 더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단수 공천은 그건 현직 당대표하고 붙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명령대전이 예상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경선을 붙인다고 하는 모양새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는 거다, 그거. 그거는 오히려 모양새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명령대전을 붙겠다, 당당히 붙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역구 출마하지 말라는 요구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종의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또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마지막 남은 지역들도 지금 민주당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이제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조금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빠른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말하자면 지금 세간에서 친명 횡재, 비명 행사, 그다음 거기다가 친명은 단수, 비명은 경선, 이런 지금 조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부담스러운 프레임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당연히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정당에 대해서 유권자가 지지를 철회하는 게 당의 내분입니다. 특히나 내분 중에서도 공천은 일종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지고 주류 전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빨리 이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탈된 사람들을 빨리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이 국면을 빨리 마무리하는 거겠죠. 마무리해서
대진표를 빨리 국민의힘과 1대1로 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 앞에 선보이는 그 국면으로 페이드아웃을 해야만 그나마 민주당이 이 소음과 잡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은 지역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고 또 실제로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경선은 경선대로 단수는 단수대로 빨리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중에는 모든 게 이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과연 이 여기에 대한 이걸 평가를 가지고 이제 총선을 내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파열음이 나고 잡음은 많았지만 그래서 꺼내놓은 대진표가 과연 국민 눈높이에 그만한 사람들, 그만한 어떤 그 말하자면 실력을 가진 인사들로 포진됐는가. 이제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친명 일색으로 혹은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거나 이재명 대표가 그 어떤 생각을 가진 전략적 목표에 따른 사람을 그 포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연 이런 포진에 대한 인사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대진표와 짰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레벨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었냐는 이제 평가는 별도로 남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전략이 이거 같습니다. 네. 시간은 좀 빨리 지나가라. 어쨌든 이 잡음과 이 파열음은 시간이 흘러가면 또 잊혀질 거니까 빨리 본선 대진표를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공천 속도감을 낼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면을 마무리하고 대진표를 빠르게 짤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시간은 뭐 빨리 지나라고 해서 빨리 지나라는 건 아니니까요. 뭐 시간은 그냥 가는 거니까요. 네. 네. 어찌됐든 파열음이 더 커지지 않게 관리하겠다 이런 뜻은 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의 최종 이제 컷오프 결정은 그거는 아마 당내 당원들의 요구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친문계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쪽에 굉장히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국회 그 본회의 상정됐을 때 그때 보여줬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러니까 당이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서 당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치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당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하기만 했다. 이런 당내 반발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공천하기 좀 어려웠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전해철 의원을 또 컷오프한다거나 예. 이인영 의원을 컷오프한다거나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마 진짜 문명 갈등이 거의 파국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명은 이인영 의원은 단수 공천을 주고 전해철 의원은 경선을 붙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게 됐죠. 또 예. 오늘도 단수 공천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경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경선을 붙이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단수 공천은 최대한 자제하거나 또 경쟁력에서 확실하게 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단수 공천을 주지만 아닌 경우에는 경선을 붙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고비는 일단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따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셔서 나온 김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탈락으로 인해서 일단 뭐 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명문전단 얘기했었는데 이게 무색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더 갈등이 확산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어쨌든 이인영 의원이 단수 공천 받게 됐고 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문 핵심인데 2인 경선을 치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조금 뭐 가라앉히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게 포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려했고 좀 더 시간을 일찍 돌아간다면 고민정 의원도 우리가 배려했고 뭐 공천을 줬고 그다음에 그 지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선을 붙였는데 뭐 이게 어떻게 친문 학살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명분과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 체제에 세게 반기를 든 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말 그대로 그 586세대의 맏형으로서 그냥 거기서 6번, 7번 출마하면서 싸웠던 그런 자기의 명망가 수준이었지 실질적으로 구심점이 될 만한 리더는 아니었거든요. 예. 정말 구심점이 될 만한 리더 두 사람은 임종석 전 실장과 홍영표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말하자면은 이제 그 공천을 주지 않고 구심점이라는 건 좀 위협적인 존재라고 그렇죠. 보는 건가요? 당권이든 대권이든 이제 걸림돌이 될 만하거나 혹은 장애물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말 가혹할이 많지 이 저 그 압박을 가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약간은 공간을 열어주고 여지를 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우리가 친문 학살이냐 결국은 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눈과 유권자의 눈은 예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낼 겁니다. 그래서 예.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잡아서 이제 5선으로 가겠지만 가는 길을 얻었지만 저는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맞붙는 그 양문석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말하자면 친문 친명 진영 내에서도 특히나 강성 지지층인 개딸 내에서도 굉장히 저 말하자면 선호도가 높은 인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선 결과 이거 뭐 사실 어떤 식으로도 전해철 의원한테 유리한 구도도 아닌 것 같아서 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공천을 통해서 이재명의 사당화라기보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총선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국민의힘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의 질문은 지금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용 평론가 말을 들어보면 아까 이제 그 김성원 평론가 얘기처럼 명문정당 얘기했던 거에 대한 좀 뭔가 좀 그거를 약간 보듬는 듯한 느낌보다는 어쨌든 구색을 맞춘 거고 불편한 존재들은 좀 배제를 한 거고 크게 뭐 있어도 없어도 이런 개념, 이런 존재감들은 뭐 좀 놔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명 공천, 비명 행사.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 만든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 프레임에서 민주당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잘 못 벗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제가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만 모든 사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용산 출신이라고 하는 참모들이 현역 의원하고 붙어요. 그러면 거기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나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원외 인사가 지금 현역 의원하고 붙기만 해도 아이고 그 사람 다 잡으러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다 그 현역들 잡으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굉장히 그런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아 잘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처음에 공천 원칙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과도하게 공격당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인식이 생긴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거는 지금 당장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공천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대진표를 비교해보면 알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걸 또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언론들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뭐 국민의힘 공천을 늙은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역 의원 컷오프가 거의 없는 공천은 처음 보거든요. 이건 아마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 정치 혁신하겠다고 정치 불신을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왜 이렇게 공천을 안정적으로만 끌고 가느냐. 그냥 이기기 위한 수단이라 단순히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언론을 통해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막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시끄럽고 조금 지금은 불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정말 잘 됐는지 민주당 공천이 잘 됐는지는 한번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천 이후에 대진표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저녁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서 입당을 권유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뭐 빠른 시간 내에 회답을 하겠다 이런 말을 좀 했는데 과연 뭐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이런 상황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중진으로 있는 분들을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제 배척될 때 영입하는 이런 수순들을 많이 밟아왔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남양주 시장을 했던 조광한 전 그 시장 같은 경우도 영입해서 지금 바로 그 지역에 공천을 했고 이상민 의원도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김영주 의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놓고 보고도 지난번에 지금 인천 계양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최원식 의원 같은 원래는 민주당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와 매우 가까운 그런 분인데 이제 받아서 공천을 줬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말하자면은 적진에서 이런 걸 이제 저 굳이 제가 표현하자 그러면 전향 인사 우대라는 정책이겠죠. 전향한 인사들을 적절하게 이제 배치해서 활용함으로써 또 우대를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게 이제 말하자면 한 지역을 탈환해 오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진 것 같은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약간 좀 말하자면은 무게감이 좀 남다르죠. 여성에다가 실제로 국회 부의장 문재인 정부 때 또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무게감이 사실은 굉장히 있는 분이고 또 최근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탈당을 하자마자 친명계 내부에서는 이 김 전 부의장을 사실상 거의 뭐 조롱하거나 네. 혹은 바로 최현일 전 구청장을 공천함으로써 당신 나가기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
김용주 부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저는 관심이 있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던 사실만으로도 아마 그 조만간 탈당을 했으니까 국민의힘 입당을 어떤 명분으로 할지 수순을 밟아서 바로 그 지역에 아마 공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 뭐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맞느냐, 국민의힘과 당의 이념을 같이 하는 분을 영입했느냐 이런 논란은 사실은 지금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귀순하거나 혹은 전향한 인사들을 우대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갖고 있는 상대당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은 그 패권 정당에 대한 전략적 함의를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분을 공천함으로써 그 지역에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분이 다시 그 지역을 수복해 온다 그러고 탈환해 온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한 석을 더 얻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 전 부의장이 지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다음에 이제 수순으로 조만간 적절한 명분을 통해서 아마 입당 선언을 하고 네. 그 지역에 다시 공천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네,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영입해 오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의 지금 행보 어떻게 조금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전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한쪽에서 보기엔 변절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대세는 우리다. 이걸 좀 과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 뭐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은 저렇게 흔들리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안정적이야. 우리 쪽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이걸 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이 사선이기 때문에 당내 중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경우에 민주당에 좀 더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전략적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아까 제가 변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지만 네. 여기에 있다가 그냥 배만 갈아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절한 것, 그 전향한 거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 동안에 걸어왔던 자신의 발자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그건 다 잊혀지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열린우리당 때 그때 비례로 들어왔던 의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선식이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위 20%에 들어갔다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 탈당해서 정반대로 가서 국민의힘으로 간다 그러면 어느 정당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박수쳐주면서 그럴 법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고요. 민주세력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걸 반길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낙배지 한번 더 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맞는 일인지 오히려 그것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민주당 안에서 부당성을 얘기하고 그것의 부당성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명분이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평가가 낮다고 해서 바로 정반대 진영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또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금은 잠깐 뭐 본인은 한 번 더 국회의원 해서 우선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치인으로서는 더 많은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신의 발자취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당 공천에 대한 어떤 전향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발자취를 보면서 어떤 변절로 혈세로의 어떤 혈세 정치 같은 변절로 봐야 될 것인지 이건 이제 유권자의 몫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 부의장 지역구인 영등포가 공천 아직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이 지역구에다가 이제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을 공천했는데 맞붙게 된다면 네. 어쨌든 민주당 인사들끼리 맞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구시내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김영주 부의장이 그동안 닦아놨던 지역 하나 있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계열의 후보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김영주 부의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쵸,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민주당에서 탈당한 그 이탈한 일정 부분 세력과 국민의힘에서 우리 후보라고 해서 도와주는 그 공조직에 붙을 경우에는 정말 저는 그러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현일 구청장 같은 경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통만 가져가겠지만 실제로 김영주 부의장은 거기서 이탈한 세력과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이 함께 거기다 이제 갈 텐데 그렇다면은 이게 만일 양자구도로 진행된다 그러면은 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차포를 떼어내고 선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영주 부의장이 뭐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지형에서는 앞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그래서 빨리 최현일 구청장을 공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지역을 빨리 다 잡아달라. 그래서 이제 그 김영주 부의장이 만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그 후보로 나올 것까지 대비해서 예. 빨리 지역을 정비하고 조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 주기 위해서 최인우 구청장을 바로 즉각 공천한 것 같아요. 말 그런 것이 또 김영주 부의장을 또 자극했겠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런 이 전향 인사와 그다음에 민주당 정통 인사가 맞붙는 이런 지역들도 이번 총선에 또 관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부의장하고 함께 지역구 민주당 당원 1,500여 명 동반 탈당했잖아요. 아까 이제 판단하신 데 따르면은 이 지역의 민심은 만약 그렇게 붙게 된다면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지금 같이 민주당에 반발하는 일부 당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재선이 됐다고 해서 꼭 그 국회의원이 능력이 유능하고 출중하기 때문에 재선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남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거거든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뭐 비례 빼면은 3선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영등포에서 그렇게 계속 다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영주 의장이 그만큼 유능하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유권자층이 얇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에서 본인이 지역구에 그동안 관리를 하면서 지역에 관리를 할 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부 옮겨갔다 하더라도 예.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더 나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선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김영주 전 부의장이 곧 당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켜볼 부분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영등포 을 경선 포기한 박민식 전 장관에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공천 배제된 지역이죠. 서울 강서 을에 전략 공천을 할 것으로 보이고 박 전 장관도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흔쾌히 의사를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그 박민식 전 장관이 사실은 이제 영등포 을에서 경선을 갈 거라고 다 예상했는데 본인 네네. 경선 직전에 포기됐잖아요. 아마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했겠죠. 왜냐하면 경선을 가가지고 떨어질 경우에는 그다음에 네. 다른 선택지가 사실은 또 없을 수 있으니까. 없을 수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미리 한 것 같은데 아마 두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부산이 사실 분구 하나 더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에 출마할 것인가. 그런데 부산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분당 이제 그 갑에 도전하겠다고 해가지고 집도 분당으로 다 옮긴 상황에서 부산을 떠나온 상황에서 다시 내가 또 이제 서울이 어려우니 부산을 가겠다 이런 측면은 굉장히 명분도 없고 사실은 그렇죠. 또 어찌 보면 큰 정치인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과정을 밟는 자체가 굉장한 또 치명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이번 총선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험지라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생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저는 이제 강서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서울은 이제 그 김성태 전 의원이 거기 포기도 했지만 또 거기는 이미 비워놨어요. 다른 사람이 네. 공천을 그 하는 것도 한 것도 이제 부적격이라고 해서 이제 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험지. 더더군다나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여권이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가서 많이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정치적 중량감이나 무게감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살아 돌아온다면은 바로 그 삼선의 배지, 삼선의 지기도 달겠지만 예. 삼선을 넘어서 서울 수도권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부상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독이든 성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뭐 이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이제 가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그 지역에서 삼선을 했던 김성태 전 의원도 만만한 경쟁력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분의 조직력과 어떤 거기에 오늘 총력전을 투입한다 그러면은 비록 어려운 선거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대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물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간다 그러면은 한 번쯤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도 있어서 예. 박민식 전 장관 입장에서는 명분도 살고 만일 그래서 기회를 받아서 생환에 온다 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무게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이든 성배이긴 하지만 잘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현 평론가는 박 전 장관 재배치 전략공천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민주당에서 비슷한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역구 쇼핑하냐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원래 부산에서 의원했던 사람을 갑자기 또 본인이 뭐 분당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또 영등포로 갔다고 또 안 되고 그리고 갑자기 강서울로 보낸다 그러면 그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여러 가지 지역들 고려할 때 이 정도 전략 배치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한 지역으로 결정해서 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전혀 연고도 없는 엉뚱한 지역으로 가게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봉의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이 전략공천 되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난하지 않았어요. 무슨 지역에 연고했다고 그쪽으로 보냈냐고.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계속 서울에서 살았는데 도봉으로 보냈다고 비난했잖아요. 근데 박민식 전 장관이 뭐가 있다고 지금 강서울로 갑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강서구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이미 저는 확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17%포인트 차가 나버린 거잖아요. 예. 이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은 거예요. 식었는데 김성태 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막 반발했다가 뭐 대통령하고 술을 먹는 사람이 누구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 수긍하겠다고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비워뒀다가 엉뚱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쪽에 갖다가 넣는다 그러면 강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사람을 돌려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엉뚱한 지역에다 갖다 전략 공천을 해버려서 결국 그 지역에서 패배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3차 경선에서도 현역 불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를 두고는 뭐 정치 신인의 등용문을 뭐 좁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여당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을 국민 추천 후보로 후보를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하나의 그 이제 추천단이 돼가지고 이제 후보를 이제 내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공관위가 할 역할을 이제 국민 대표단을 뽑아서 하겠다는 생각인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고육지책입니다. 이게 사실 공천 마지막에 이런 또 제도를 갑자기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면은 그 제도의 공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참신성 같은 게 인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현역 불패가 너무 이어지니까 이런 이제 고육지책을 쓴 것 아니냐. 저는 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그 한동훈 씨 공천이 최소한 친윤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건 분명한데 현역 불패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들자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첫 번째로 지난 그 총선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때 110명 정도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 살아 돌아온 사람은 어쨌든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여건들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신인에 대한 가산점도 주고 뭐 현역에 대한 페널티를 많이 부여했는데도 사실 신인이 경선에서 이긴 사례가 지금 거의 없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가 아직은 많은 것을 이제 현역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신인에 대해서 가점을 줬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전혀 이 현실 무대에서 그것이 도드라지거나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뭔가 이거는 사실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걸 당연히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지금 하는 과정에 손을 볼 수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보완제를 갖다 하나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과연 국민 콘서트제 같은 경우로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그럼 추천의 범위로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추천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은 여성으로 할지 뭐로 할지 명망가로 할지 신인으로 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디테일이 진짜 중요한 디테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악마는 디테일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빨리 저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네. 빨리 룰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선거가 39일 남은 상황에서 아직도 이걸 좀 후보를 이런 식으로 공모한다? 이거는 무언가 이 시스템 공천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실해 보일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그렇지. 때문에 빨리 이거는 지도부라든가 전략공관위가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하루 이틀 사이에라도 내가지고 진행하는 게 저는 그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 강남을 어쨌든 지금 국민 추천 후보로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일단 먼저 반론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친윤 공천, 뭐 친윤 배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굴 배려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윤 다 공천 받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아니죠. 장재원 의원만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부산 해운대하고 사실은 그 용인 갑 빼고 나면은 전부 험지에다가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그걸 친윤 공천으로 한다. 그렇게 보면 좀 무리가 있죠. 아니 근데 뭐 일종의 주진이 이원모 비서관 검사 출신의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인사들 다 공천 받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양재에 가서 받았어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공천 받았고요.
뭐 찐윤이라고 불렸던 인사들, 장제원 의원은 만 지금 불출마 선언 때문에 그랬지만 장제원 예. 의원도 결국 자기의 가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을 그 지역에 넣었잖아요. 언젠가 되돌려받는 거 아니냐 그 지역구 이런 얘기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직 갖고 있는 의원들 전부 다 받았잖아요. 근데 경선은 붙인다고 얘기하는데 이철규 의원 경선 붙인다 얘기하는데 경쟁자하고 경선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배려받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한동훈식 정치개혁이 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을 막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다고 싶을 만큼 그렇게 비판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강남은요. 애초에 원래 전략공천 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았나요? 여성들 주로 공천받고 그랬던 지역이에요. 그걸 무슨 국민공천이라고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형식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눈속임에 좀 가깝다고 보고요. 비례의원 공천할 때 그때 여성하고 청년들 배려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원래 홀짝홀짝 가면서 다 여성들 배려했어요. 그것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주로 비례로 많이 배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례 다 하던 건데 마치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눈속임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한동훈식 화법이자 또 일종의 위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나중에 가서 대권을 노린다고 하면 지금 이런 거 이런 식의 공천을 하게 되면요. 언젠간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친한이라고 불리는 영입 인사들이 좀 공천을 받거나 이런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기는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될까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의 민주당을 그토록 비난하면서 정치 불신을 얘기해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현역들 살려놨어요. 그 이 의원들하고 지금 그러면은 나중에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비난할 때 또 정치 불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그 말에 정당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겠다. 이것 말고는 다른 목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 한동훈식 개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나중에 본인이 좀 더 큰 뜻을 품고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은 매우 잘못된 공천이었다고 저는 뒤늦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영,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